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침에 요거트 쉐이크와 바나나 먹을 거예요. 이 다이어트 쉐이크는 아주 맛있고 내 몸이 좋아했어요.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이 다이어트 쉐이크 먹어야 하지. 오늘 밤에 그냥 공부 사전에서 찾았어요. 난 영어 공부를 싫어해. 방해하지마. 그는 공부 중이야. 그녀는 성공하기 위해 살기를 띠고 공부했다. 내가 공부하려고 할때 손가락에 꼽지 마.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. 오빠와 함께 영어를 공부한다.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의 시간을 또 투자하기만 하면 돼요. 간밤에 늦게까지 공부해서 네, 여러분, 피곤했다. 아까 운동 했어서 샤워 필요한데, 내가 아이스크림 지금 먹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 이마트 24시간 갈 거예요. 근데 내 몸이 안 괜찮아요. 아프기 때문에 화요일에 병원 갔어요. 병원에서 회사님이 그냥 약을 먹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니에요. 그냥 계속 아파요. 진짜 아마 내일 다시 여러분, 오늘은 너무 취미에서 사요. 우리 원주 연세대 가서서 사진 찍고 또뭐 그냥 꽃 사요. 진짜 취미에서 사요. 지금 너무 늦게요. 근데 운동 아직 했어요. 아직 안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바뀌고 운동해요. 알았어요. 안녕. 내일 만나. 여러분, 엄청 피곤해서 늦게 비디오 만들어요. 지금 유튜브에서 비디오 업로딩 해요. 아까 병원 갔는데 다른 병원도 갔어요. 진짜 의사님이 말했어요. 이약 먹으면 폐 괜찮아요. 주세요. 새날 매운 거안 돼요. 술안 돼요. 또 작은 거안 돼요.